예, 아침에 네 계란 후라이 먹고 싶지. 아 좋죠. 아, 예. 그러면은 저기 닭집에 가갖고 계란 좀 얻어와 닭한테. 그 마트 안 가. 다양하게 있을 건 다 있어. 어 좋다. 아침에 오. 보니까 또 다르네요 완전. 우와 닭이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. 어 그러게? 회색 닭이네. 와. 우와 우와. 이야 형 대박. 네. 알이 여기 꽉 차 있어요. 아 그러네. 아 여기 있네. 와 달걀 하얀 거 봐요. 닭알도 되게 회색이다. 그러네. 여기 토끼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토끼들 와가지고 어. 중요한 것들은 저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쑥 보니까 반갑지. 쑥. 쑥 있네. 있네. 어. 이거 지금 여기서 진짜 자연적으로 난 게 아니라 쑥씨 심은 거죠? 어, 어. 다 저기 라임나무, 복숭아, 천도복숭아, 자두 이거 다 심은 거야. 아. 저쪽이 아보카도 나무 새끼. 그 아보카도 어제 봤잖아. 네. 저 집 서로 오니까 저거는 지금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? 어, 들어온 거야. 그래서 저 소 넘어오니까 너무 소가 넘어온다. 막 그러니까 어, 소 한 마리 줄게 그냥 끝났어. 여기가 수로가 어디 있어요? 자 이제 통발. 야 저 이거 통발을. 와 익사이팅이다. 익사이팅 진짜 여기. 와. 아 여기 너무 신기해. 물 맑은 거 봐.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. 이제 그 미끼의 냄새를 맡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애들이 쭉 흘러가니까 아. 뒤쪽으로 쫙 올라온다고. 아 냄새 맡고 올라와요? 어. 아 형님 이게 이거구나. 이렇게 해서 라인을 쫙 한 다음에 여기 그냥 지나가다가 그물 타고 들어가다가 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아니 이렇게 하니까 아. 저기 숭어가. 와. 와 형님 죽이네. 네, 여기서 그 뭐냐 트리하우스 짓고 막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. 그러다 그분이 이제 그럼 내가 내 땅이 있다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쓰라고. 와. 해. 이게 힐링이라면 와서 하라고 이제 그. 야.